여러분. 아, 이러셨죠. 여러분이 두 분은 힐링 캠프네. 아, 그렇죠. 아, 힐링 캠프. 제동이 말했습니다. 아, 힐링 캠프. 힐링 캠프. 힐링. 첫 번째 대결은 바로 킬링 캠프. 네. 말할 수 없는 1위입니다. 앙케이트 순위 중 1위를 제외한 2위부터 6위까지의 정답을 더 많이 맞힌 팀이 승리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퀴즈 끝나고 바로 런닝 럼블을 이어서 할 거예요. 승점 3점을 먼저 획득한 팀이 상대 팀에서 런닝 럼블 출전 멤버를 한 명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오, 뭐야? 이게 지금 한 명을 제거할 수 있는. 아, 런닝 럼블을 할 때 우리 멤버 하나가 빠지는구나. 아니, 근데 이게 또 뭐예요? 혜진 씨는 만나는데 이것도 뭡니까? 그런데 지금 어벤져 팀이 한혜진 씨 한 명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? 네? 네. 나머지 멤버들은 지금 여기 안에 다 숨어 계세요. 아, 그래요? 사람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? 아니, 진득하게 있지, 그렇게 움직여. 5번이 아, 엄청 움직이더라고. 그만큼 꿈꿀꿈꿀 한다는 거, 그만큼 굉장히 그, 센 놈이라는 거. 예, 예. 이따가 5번 제거해야 되겠다고. 3번 하면 5번은. 그래서 여러분이 앙케이트 순위를 맞힐 때마다 4-2번 떼주세요. 4-3번 떼주세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. 안에 사람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. 재밌네. 그래서 한 명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. 반대로 한혜 씨, 이경 씨 맞추게 되면 저기 룰렛가 보이시죠? 야, 저기에 아, 랜덤으로요? 원하는 이름표를 더 많이 붙이시면 아키를 돌려서 왜 속진이 내 이름이 많아 보이냐? 되게 많아 보이지. 저기 정국 이름 엄청 웃겠어. 1위를 맞추는 순간 즉시 패배입니다. 네. 첫 번째 주제. 네. 여러분이죠? 1위를 맞추면 안 된다고. 가장 많이 하는 태명. 잠깐만요. 이게. 자,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태명이 2015년 기준인데요. 아, 태명 있었어요? 아, 맞다. 네? 복덩이. 어? 나 그걸 알아. 1위야, 그 1위야. 아, 1위일 수도 있어. 1위 맞다, 이거. 안 되는데? 복덩이요? 네. 1위 해라, 1위. 아, 없어요. 없어요, 순위에? 아, 그러니까 이거. 순위에 없습니다. 반짝이. 반짝이가 없는지 안 하지. 반짝이. 사랑이는 1등인 것 같은데? 사랑이. 어, 아, 야, 맞다, 1등이야! 1등이야! 1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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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. 사랑이! 어머. 사랑이 없어? 사랑이는 2016년 2위에 있던. 아, 그래요? 아, 2015년. 이거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름도. 행복이. 행복이! 아, 있다. 어, 1등! 어, 있어. 맞았어. 있어? 몇 위야? 몇 위야? 1등은 아니지. 1위! 1위입니다. 내가 이겼잖아. 아, 대박이 하려고. 아, 내가 이겼잖아. 1대1 싸움이라며. 미안해. 아, 누가 행복을 몰라서 하겠습니까? 거의 그렇죠. 아, 그래요? 아, 나는 태명 같은 거 없었거든요. 없었어요? 없었어요. 한혜진 씨 없었어요? 저 있었죠. 뭐 했어요? 부끄러운. 뭐 얘기하세요? 빡싱이라고. 빡싱이? 빡싱이? 애기가 빡싱데이에. 아, 빡싱데이. 아, 그래. 빡싱데이. 빡싱데이 때. 아, 그래서 빡싱데이. 아니, 저 크리스마스 하고 그랬어요. 빡싱데이. 빡싱데이. 아, 그래서 빡싱. 야, 빡싱은 처음 듣네요. 아, 태명 지석진 씨는 없어요? 나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없어요? 아, 지석진 씨가? 조선. 해방, 해방이. 네.